안녕하세요. 에코파워 팩입니다. 오늘 엑서스 RX450H 차량이 입고되었고요. 에코파워 팩을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에코파워 팩 장착 위치는 제가 트렁크 설치를 해드렸고요. 그 트렁크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을 100%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. 자, 트렁크 이제 바닥 카바를 여시고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시면은 이렇게 뒤쪽 부분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배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T사의 고급 멘테이프를 이용해서 저희가 홈 처리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출력단에 저희가 휴지를 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단에도 저희가 ANS 휴지를 이용을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저희 에코파워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작업한 모델은 에코파워팩 20C 모델로 12V 입력만 들어오게 되면 이제 14.7V로 승합을 시켜주는 차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. 20A로 급속 충전해주기 때문에 약 1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시게 되면 100% 완충이 돼서 블랙박스 사용 전류값 320mAh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 녹화를 약 60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이기 때문에 2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해서 5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고요. 그리고 에코파워팩은 현대해상 5억원 배상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KC 인증, KN41 자동차 내성 인증, 미국 FCC 인증, 유럽 CE 인증까지 여러가지 인증을 받은 국내 최고의 배터리입니다. 자, 이상 에코파워팩이었습니다.